10개까지 먹어. 또 딱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드시니까. 아, 여기는 막 잘 드시는 분들은 안 오셨어요? 아, 오는데 이렇게까지 네. 혼자서 다 드시는 분들. 아, 진짜요? 네. 아. 할아버지 때부터 오시니까 처음이고요. 아, 정말요? 혼자 오셔서 저만 드시는 분들. 네. 아, 영광입니다. 아, 진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주 문산에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50년 전통인 중식당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줄 서서 먹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은하장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를 봤는데 확실히 50년 전통이라 그런지 정말 옛 감성의 인테리어가 물씬 풍겼어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메뉴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있는 메뉴를 안 판 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고 이쪽에 오늘의 메뉴만 나가는 건 저희가 왜냐면 오셔갖고 재료를 다 준비해놓으면은 이제 오셔서 시키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재료를 다 버리게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추려서 판매한 지가 거의 한 8년? 아, 오늘의 메뉴로요? 여러분, 여기는 메뉴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여기 큰 메뉴판이랑 그리고 오늘의 메뉴라는 메뉴판이 있는데 지금은 이 오늘의 메뉴판을 사용하시고 계신답니다. 자, 오늘의 메뉴 1번 유닛짜장, 2번 짜장면, 3번 없어졌네. 3번이? 3번 짬뽕이었나요 혹시? 아, 짬뽕이 없는 거예요? 짬뽕은 저희가 호환 분식점이에요. 호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네. 아, 정말요? 네. 그럼 여름에는 짬뽕을 그러면 안 파시는 거예요? 네. 아, 아침에 국물로 적셔줘야 되는데. 4번 탕수육, 5번 고기튀김, 6번 깐풍육, 7번 탕수새우, 8번 깐풍새우, 9번 새우튀김. 여기 제가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고기튀김이랑 유닛짜장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이거 두 개 오늘 꼭 먹을 거고요. 사장님, 저 그러면은 유닛짜장 하나랑 짜장면 하나랑 그리고 탕수육 하나랑 고기튀김 하나랑 깐풍새우 하나 주세요. 저는 일단 총 다섯 가지 메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부먹이네. 자, 여러분, 탕수육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 탕수육은 부먹입니다. 찍먹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다른 음식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자, 소스가 많이 묻혀진 것부터. 와, 쫀득쫀득. 와,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기튀김, 이거는 고기튀김인데 탕수육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고기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고기튀김인데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소금 찍어 먹는 거예요. 여기 옆에 양념장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찍어서. 와,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이게 안에가 거의 다 그냥 고기인데요? 튀김옷이 굉장히 얇아요. 단면을 보시면은 진짜 튀김옷은 얇고 안이 거의 다 부드러운 고기로 꽉 차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돼지 후라이드 느낌? 맞아, 진짜 맛있다. 소금 톡톡톡 찍어서. 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치킨보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깐풍새우예요. 새우가 진짜 도톰하고 크기도 커요. 와. 너무 뜨거워요. 와. 깐풍새우는 겉 튀김옷이 찹쌀탕수육이랑 똑같이 찹쌀이에요. 이것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안에 새우살도 굉장히 커가지고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탕수육에 간장.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와,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봐. 일단 둘 다 섞어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일반 짜장. 유니 짜장이랑은 다르게 건더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유니 짜장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짜장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일반 짜장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지금 제가 한 입씩 먹어봤거든요. 근데 역시 한 입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양파 향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칼칼한 것 같아요. 일반 짜장에서 약간의 불향, 불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짜장이 더 맛있어요. 50년 전통이 괜히 50년이 아니구나. 고기튀김도 탕수육 소스 한번 찍어서 고기튀김은 무조건 소금 간장, 소금 아니면 간장. 마지막
고기 튀김이랑 짜장면이랑 이 조합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와, 맵다. 왜? 내가 깜빡했다. 고춧가루를. 아, 지금 맵다 짜장면 시켜먹는데 지금 고춧가루 꺼내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데 나 고춧가루 깜빡했다. 나 다 먹었어. 하나 더 시키면 돼. 사장님, 일반 짜장 하나 더 주세요. 다 먹었어요, 이제. 일반 짜장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누가 일반 짜장이에요? 아, 너가 일반 짜장이야? 비벼가지고 한 입씩 바꿔 먹어봐. 여러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먹갱의 동물농장입니다. 저기요, 그것만 말해줘. 일반 짜장이 맛있나 아니면 유닛 짜장이 맛있나? 어때? 뭐가 더 맛있어? 난 유닛만 맛있는 것 같은데. 오, 바꿔 먹는 거야? 너는 유니가 더 맞는 거고 구이님은 일반 짜장이 더 맞는 거야? 오늘도 잘 먹네요. 감사합니다. 매콤하게 고춧가루 뿌려줄게요. 김나는 거 봐. 탕수육 소스는 약간 이 오이지 이 향이 좀 강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짬뽕을 못 먹은 거.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니, 이 정도로 다 맛있는데 짬뽕은 얼마나 맛있을까? 원래 딱 이때쯤에 살짝 느끼한 거 조금 올라왔을 때 짬뽕을 딱 국물 해주면 딱 좋은데, 진짜. 이 고기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씹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새우도 마지막. 자, 여러분 마지막 한 입.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하장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저는 짜장면은 유니 짜장이랑 일반 짜장을 먹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저의 개인적인 입맛으로 일반 짜장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유니 짜장도 맛있긴 했는데 저는 일반 짜장에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 종류 세 가지, 제가 먹었던 세 가지 꼭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고기 튀김 진짜 따뜻할 때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 안 불러. 아니 이렇게 먹었는데 배 부르죠. 그죠? 네. 아니 저렇게 다 먹는데도 와. 제가 짜장면은 10개까지 먹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가나 싶었는데 또 딱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드시니까. 아 여기는 막 잘 드시는 분들은 안 오셨어요? 아 오는데 여기까지 네. 혼자 술 다 드시는 분들. 아 진짜요? 네. 아. 할아버지 때부터 오신 거예요. 처음이고요. 아 정말요? 혼자 오셔서 좋은 분이신 분들은. 아 영광입니다. 아 진짜 여기가 계속 부근이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아. 저도 먹방 같은 분이었는데